자,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신소재 지금 뭐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네들의 특징을 알려면 먼저 흑연부터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흑연이랑 그래핀의 구조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근데 이 흑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면은, 흑연은 순수하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연은 순수하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정육각형 있죠? 그렇죠? 이 정육각형의 이 탄소가 마치 이제 벌집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쭉 퍼져 있는 평면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평면이 어떻게 있다?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겹의 이제 이런 탄소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흑연이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이 흑연 있지? 흑연 전기 통하니 안 통하니? 선생님 이거 탄소니까 비금속이네요. 전기 안 흐르겠네요 라고 하는데, 흑연은 이제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야, 여기 탄소 한 개가 다른 탄소 몇 개랑 결합이 되어 있어? 탄소 한 개를 넣어봐. 탄소 한 개. 탄소 한 개는 다른 탄소 몇 개랑 결합이 되어 있어? 세 개랑 결합을 하고 있지. 이제 생각해봐. 탄소야. 다른 탄소야. 다른 탄소야. 다른 탄소야. 자, 결합을 해. 결합해. 결합해. 자, 근데 탄소는 원자 가전자가 몇 개야? 14족이니까 4개지, 그치? 그러니까 한개 결합하고, 한개 결합한 데 쓰고, 한개 결합한 데 쓰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갔어? 나머지 하나는 여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세 개는 결합하는 데 쓰고, 나머지 한 개의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흑연은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이야. 뭐, 원래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원래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뭐, 오비탈도 배워야 되고, 컨주게이션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봅시다. 결합은 3개를 하는 데 쓰고, 아니, 4개의 전자 중에, 원자 가전자 4개 중에 3개는 결합하는 데 쓰고, 나머지 1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흑연의 한 개의 층, 이것을 우리가 떼어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그래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흑연이 전기가 통하지? 그래핀 전기 통해? 전기 통해? 그래핀 전기 통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흑연부터 먼저 알아보세요. 흑연의 특징을 알아야지 그래핀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위로 돌아와서 이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자,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탄소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 동소체가 뭔가요, 선생님?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구조가 다른 것을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핀, 뭘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탄소 나노튜브가 다른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것을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플러레 있지. 얘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흑연과 똑같다. 흑연, 다이아몬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러레까지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 탄소 동소체라고 부른다. 화학 구성은 같지만 이제 구조가 다른 물질들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연히 이거를 보시면은 아, 평면 구조이군요. 이거를 알아야 되겠지. 평면 구조. 그렇죠? 그리고 탄소 한 개는 다른 탄소 몇 개랑 결합이 되어 있어? 다른 탄소 세 개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는 뭐 때문에? 자유 전자가 전기를 이제 운송하고 그다음에 열을 운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라고 나와 있죠. 참고로 얘들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지, 그치? 참고로 공유결합은 강철 금속결합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강합니다. 그 정도로 공결함이 강하다라는 뜻이 되죠. 자, 얇고 투명한 유연성이 있어 휘어질 수 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든다. 어? 아까 전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OLED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걸로도 만들 수 있고, 얘로도 만들 수 있고. 그치?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뭘로 만든다고? 그래픽. 그 다음에 의료감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소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픽으로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치? 내용 잘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픽을 뿔뿔뿔 말았어. 그래픽을 뿔뿔뿔 말아가지고서 원통을 만들었다. 그걸 뭐라 불러? 탄소 나노 튜브. 나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은 뭘 이제 말하는 거냐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이제 보통 나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몇 가지 단위에 대한 접두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면은 이제 밀리. 이렇게? 우리가 밀리미터 할 때 그 밀리야. 그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은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은 나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굉장히 작은 물질들, 원자 단위, 분자 단위에서 길이를 잴 때는 보통 이런 나노라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요게 거의 나노 사이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노 사이즈 굉장히 작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래핀이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려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핀을 말았으니까 그래핀의 성질을 같이 따라가겠지.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뛰어나다 라고 나와있고요.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다. 같은 맥락으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탄소 동소체인 흑연으로부터 유도된 물질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픽의 성질이랑 탄소 원통의 성질이랑 별로 다를 게 없겠죠. 그쵸? 근데 얘네 어디서 하고 있냐? 뭐 이런 것, 첨단 현미경, 그 다음에 나노 핀셋,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금속이나 세라믹과 섞어가지고 사용한다. 그치? 섞어가지고 강도를 높인 복합재료로 이용된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옆에 나와 있는 이 툴러렌이라는 물질도 잘 알아두세요. 잘. 자, 얘네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하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 오각형이 있지, 이렇게. 여기 오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도 있어? 육각형도 있죠. 그래서 오각형과 육각형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으면서 이게 마치 뭐예요? 뭐처럼 보여? 이것처럼 보이지 않니? 축구공처럼? 그치? 그래서 축구공 모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탄소를 배열한 이제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툴러렌이라고 부르고요. 툴러렌이 축구공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 탄소를 세우잖아? 그럼 탄소가 몇 개가 있냐면 60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툴러렌의 분자식, 뭐 C60짜리 툴러렌도 있고, 뭐 80짜리도 있고, 뭐 다양한 툴러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빈 공간이겠지? 여기 가운데 빈 공간에다가 다른 물질을 이제 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치?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 같은 거를 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약물을 넣어가지고 약물이 이제 우리 소화효소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이제 깊은 곳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운반체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물질을 분류할 때, 이 물질을 분류할 때, 참고로 이제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결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자, 그래피는 분자일까요? 결정일까요? 얘는 한 덩어리라는 개념이 없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육각형이 무한하게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치? 계속 무한하게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 결정에 속한다고.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탄소 나눠치워 봅시다. 얘는 한 덩어리라는 게 이미? 아니지. 여기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잖아. 그치?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다? 결정이라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탄소 나눠치워.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있는 흑연 있지? 흑연 같은 경우는 뭐다? 무한히 펼쳐져 있죠? 그죠? 무한히 펼쳐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다? 결정이지. 반면에 풀러를 봐. 풀러에는 한 덩어리라는 게 있지. 이게 한 덩어리잖아. 이게 뭐, 이거 뭐야? 이게 분자 한 개야. 그치? 이게 분자 한 개야. 그러니까, 이제, 풀러랜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속한다? 분자에 속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결정을 표현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결정을 표현할 때는, 여기 탄소가 몇 개 있는지 셀 수가 없지. 그치? 셀 수가 없이 무수히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로 표현한다?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비율로 표현한다. 비율. 얘들은 비율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얘는 뭘 쓰면 되냐? 얘들은 그냥 분자를, 분자식을 쓰면 돼. 분자 안에 원자 몇 개 들어있냐? 분자식을 쓰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분자는 분자식을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표현한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실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흑연의 실험식을 한번 적어보시오. 그러면은 비율로 표현이 되는데, 탄소만 있잖아. 탄소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오케이? 흑연의 화학식 써보세요. C. 그치? 탄소 나노튜브의 화학식 써보세요. C. 오케이? 이해가? 하지만 플러레는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식을 사용해야 되고,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랑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플로렌의 분자식 탄소가 몇 개 있다? 60개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꼼꼼하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마지막으로 자, 자연의 무방한 신소재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자연에서 굉장히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자연을 무방한 신소재. 자, 생명체의 행동, 뭐 또는 구조, 그 다음에 특성, 이런 것을 뭐 했다? 모방했다, 이런 말이야. 자연에서 굉장히 좋은 물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모방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꼬마리 열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도꼬마리 열매가 가시가처럼 쪼잘쪼잘 있지, 그치? 그리고 잘 붙잖아? 그러면은 떨어질 때 약간 힘들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모방했는데, 틱찍이. 오케이? 이런 걸 뭐라 불러? 벨크로테이프라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도꼬마리 열매는 이제 갈고리 형태로 된 이제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붙으면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홍합의 족사. 오케이? 족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홍합에서 나오는 실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접착 단백질이야. 오케이? 그래서, 홍합 같은 거 있지? 우리가 일반적인 접착제 같은 경우는 물에 넣으면 풀어져 버리잖아, 그치? 접착 효과가 사라지지, 그치? 하지만 홍합 같은 경우는 물에서도 잘 달라붙어 있지, 바위에, 그치?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만드냐? 수중 접착제, 물에 녹지 않은 접착제, 그리고 의료용 생체 접착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 내가 만약에 혈관이 끊어진 거야. 혈관이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는. 그냥 실로 꼬맨 다음에 붙을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실을 다시 째가지고서는 거기서 꺼내는 거야. 그러면은 수술 두 번 해야 되잖아, 그치? 귀찮지?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물에 녹지 않는 접착제로 그냥 붙여버리자 이런 말이야. 수술 두 번 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만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잎! 연잎 같은 경우는 물방울이 이제 스며들지 않고 여기를 타고 또르륵 흘러지지, 그치? 그래서 뭐 만든다? 이제 방수 같은 거, 그리고 유리 코팅 이런 거를 이제 만든다 이런 거 아니지? 굉장히 이제 좋은 물질들이 좋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데코도박의 발바닥을 보시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뭔가 미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어딘가에 달라붙어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 유리 같은 이런 매끈매끈한 표면 있지? 이런데 보통 달라붙으면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미끄러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뭘 이용한다? 데코테이프 이런 거. 나무나 벽 같은 거에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이런 테이프 같은 거 만든다. 의료용 패치 이런 것도 만드는 거죠. 거미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은 굵기라면 강철보다 강한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방탄복 이제 이걸 섬유로 만드는 거지. 거미줄을 이용한 섬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찢어지면 안 되잖아, 그치? 방탄복, 인공인줄, 낙하산, 그죠?
자, 상어비는, 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물속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생물체 중에 하나죠. 제일 빠른 애들 중에 하나인데. 자,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냐? 왜냐면은 물의 저항이 이제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전신 수영복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제 전신 수영복 같은 경우는 그 수영 선수들은 착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너무 사기적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나비. 자, 지금 얘 보시면 파란색이지? 근데 이게 파란색이 실제로 파란색이 아니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란색인데. 얘 같은 경우는 빛을 반사할 때 특이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파란색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얘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염색, 색소가 들어있지 않았지? 색소가 없어. 하지만 푸른색을 띄어. 이유는 뭐라고? 빛을 반사하는 성질 때문이지. 우리 하늘이 푸르지, 그치? 왜 푸러? 왜 푸르러? 왜냐면은 빛을 산란, 그치? 빛을 흩어놓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염색 없이 파란색을 나타내는 이런 모르코텍스 섬유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모르코나비를 이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잠깐 이제 보면서 갑시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모르코나비 같은 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파란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특이한 성질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5번부터. 자, 탄소원자가 육각형 별칭 모양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투명하면서 유연성에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뭐냐? 이거 방금 전에 배웠죠, 그렇죠? 흑연의 한층을 떼어낸 거 뭐라 불러? 그래핀이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이제 흑연을 영어로 그라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그라파이트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번에 가부터 닦아드는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생 물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세 개 전부 다 뭔지 알아야겠지? 이거 보시면은 원통 모양으로 생겨있지? 튜브 모양이 되나지? 그래서 아파는 탄소 나무 튜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흑연의 한층이지. 이게 뭐야? 이게 그래핀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추구 모양으로 생긴 거 뭐라고 했어? 플러렌이라고 했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1번, 가부터 가족 그래핀의 구조로 오른 것을 고르시어 정답 나가 될 거고요. 가에서 가족 탄소 나노 튜브의 구조로 오른
거 당연히 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7번 봅시다. 자, 자연의 대상과 그 대상을 모방하여 개발할 신소재를 물태 연결하시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홍합의 족사, 이거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했죠. 수중 접착제. 그 다음에 상업인을 물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낮죠. 전신수용법 거미줄은 굉장히 강철보다 강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실로 만들 수 있다. 방탄복에 이용될 수 있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풀어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신소재 내용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살짝 뭐 많을 수 있는데 오늘 배운 걸 잘 정리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하고 났을 때 이제 문제 풀 때 아마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